제가 옛날 글로벌 간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글로벌 미국에서 보셨잖아요, 전번주에요. 네. 이게 바로 유튜브 힘인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가치가 있는 시간을 공유할 겁니다. 아마추어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프로가 이야기한다고. 프로예요! 카톡과 보면 되게 어깨 넓은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로시고,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저거 가지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인천에 가면은 중앙 영상기술센터에 그쪽에 이제 영상 전문가, 프로들을 대표하는 센터장으로 이렇게 계셨고요. 그리고 인천 스포츠협회 이사로 있고, 그리고 문화산업, 그 다음에 포럼 부위원장 계시고, 봉수한테 해준 우승교실에 영상 미디어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다기TV에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셀로마드, 우리 셀로드가 뭐야? 모르겠어. 셀로마드. 이런 단체 있었어? 셀로드 아니야? 네, 셀로마드 대표로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뭐, 꿈이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 겁니다. 아, 이걸 하면서 나도 역전승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시간에 좋겠다. 여러분, 그걸 소개할 때, 기립박수로 보면 좋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립박수! 여러분, 오늘 메인 특강에서 왜 유튜브가 필요한가? 본부장, 본부장을 무대로 기립박수로 모셔다. 시작! 뒷공기랑 앞에 공기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되게 프레쉬하고 좋습니다.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존경하는 송창훈 총장님과 저희 사랑하는 노인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유튜브 강의이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기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유튜브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제를 보시면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은 뭐 사진 굉장히 잘 나왔죠? 너무 예뻐요. 예뻐요. 사진이 났습니까? 제가 실물이에요. 물 다 예뻐. 사진도 멋지고 실물도 멋지십니다. 전국에는 한 40개 정도의 미디어 센터들이 있는데요. 저희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미디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었고요. 뭐 그 외에 뭐 e스포츠 같은 건 게임이에요. 그쪽에 뭐 이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보라보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셀로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셀로드라고 이것을 지금 기억해 놓으시면 뒤에 부분에 이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가 대표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생각해낸 것은 꽤 오래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셀로마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로마드. 사람이 4명이 있죠? 예전에는 유튜브 하면 돈 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거 다 뻥이다. 유튜브를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러다가 벌 수는 있는데 그거 굉장히 푼돈이다. 까지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때도는 벌기도 하잖아. 유튜브가 있는 한, 유튜브가 존재하는 한 이 내용은 계속 돌 거예요. 여전히 이 얘기는 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때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어떤 거 있을까요? 앱, 어플, 핸드폰 어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카카오톡. 역시 그 공단의 네이버. 다음 많이 사용하시죠? 다음. 유튜브.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공단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이게 지금 작년 2018년도 11월 달 자료예요.
총 시간이 유튜브가 가장 높고 저희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그다음 네이버. 네이버는 이거 블로그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이버 저희가 뭐 메일도 보고 그 안에서 뭐 지식인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10대, 20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아니야. 40, 50대, 50대 이상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10대가 많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맞죠? 네.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다른 걸 다 더해도 유튜브 사용량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정도로 10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사실 저희 이제 다 50대 넘어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 50대 이상의 분들은 무슨 앱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전히 유튜브예요. 실제 자신의 생활 패턴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TV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카카오톡은 많이 하시지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 여전히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사용량은 많아요. 또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카카오 티 택시 기사용. 기사분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셔서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유효한 데이터는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총장님이 그 네이버 블로그, 타워 블로거시잖아요. 저한테 가끔 얘기하세요. 예전만큼 많지 않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려도 예전만큼 사람들이 반응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반응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얘를 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봐요. 맞아요. 그게 지금 다 유튜브로 옮겨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했을까 한번 볼게요. 이게 헤럴드 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2019년 1월 달 기사입니다. 바로 얼마 몇 달 전 기사예요? 네. 1월 달에 49였어요. 근데 작년 말이 되면 87, 거의 두 배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저 볼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카카오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7년 6월, 9월 이 사이 기점으로 해서 유튜브가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유튜브가 갑자기 올라가는 시점은 사실 2018년도 초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50대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시점 자체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한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죠. 왜 유튜브를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예요. 젊은 친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벌써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50대 이상에는 아직까지 얘는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초기 진입이라는 거죠. 직업에 대한 세 분에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원래 첫 직업이 IT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닷컴 기업, 뭐 IT 붐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회사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웹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웹 에이전시라는 건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쇼핑몰을 만들고 그런 회사에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직원이 하나예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웹 마스터라고 해서 디자인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한 사람이 다 했었다. 근데 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디자이너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웹 개발자가 생겨났고 나중에는 기획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분야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 어렸을 때 레크레이션 하면 기타를 둘러매고 기타를 치면서 뭐 둘 모여라, 셋 모여라, 아니면 멍덩이로 밀어내기 이런 게임들을 주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레크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공당에 왔더니 레크레이션 하는 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다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레크레이션도 기본적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층별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하는 레크레이션 파트가 있고 그리고 팀 빌드업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조직 문화에 관해서 그 레크레이션 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아주 젊은 팀들이 따로 있고 저희 공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거 아시나요? 실버를 하고 계시죠. 실버 레크레이션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사실 레크레이션에서 분화가 되면서 그게 생겼잖아요. 그 노래 강사 하시는 분들이 생겼죠. 원래 예전에 없었던 직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분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분야의 전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타겟팅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어떤 채널 운영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왜 지금 유튜브를 해야 하는가 입니다. 왜 지금 유튜브를 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한 10명 이상을 놓고 하는 강의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유튜브는 기술 강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놓고 강의를 하면 강의 진행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실력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소그룹 강의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보통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다문화 쪽 강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일단 예전에 교육을 받았었대요. 다 받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난 거죠. 채널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센터장님께서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콘텐츠로 영상을 만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다문화 쪽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뭐 갖고 노는 그런 전통 윷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필리핀 윷놀이가 있고 뭐 베트남 윷놀이, 그러니까 각자의 전통 놀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윷놀이, 이런 전통 놀이들을 갖고 노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누가 봐요?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시니컬하다는 걸 알까요? 돈을 받고 간 사람이 그걸 누가 보는데 그걸 만들어요? 라고 하니까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음 대답이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요즘에 다문화 학생들이 워낙 많고 다문화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대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면 학교 선생님이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아니고 타겟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다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 그러면 괜찮겠네요. 바로 또 태세 전환을 해야죠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이 채널에 대한 목표가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그 센터에 다문화 센터에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말을 하는 강사들이죠. 베트남에는 뭐 응우에이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필리핀에는 뭐 로사 뭐 이런 식으로 강사들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베트남 강사 하면은 A라는 강사다 하는 선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인터넷을 다 찾아봐도 그런 강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제가 다문화센터 가서 그걸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유튜브를 해야 하는가는 보시면 선점 효과예요.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와 30대는 좀 약간 포화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40대 이상은 지금도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직도 초기 진입이에요. 그러면 40대, 50대가 할 수 있는 컨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4,50대요? 네 인사? 요리. 아, 요리. 요리 다 자신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4,50대 이상이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다양하냐면 우리는 10대 컨텐츠도 할 수 있어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대가 50대들을 위해서 어떤 위로하는 콘텐츠?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실제 그런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장난감을 갖고 노는 콘텐츠도 또 본인이 그걸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노하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상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주머니가 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탕장사를 했더라고요. 탕장사를. 그래서 여러분, 자 일본 탕은 뭐냐면 우리 좋아하는 갈비탕. 와, 그렇죠. 네, 그리고 2번은 우리 서민이들이 좋아하시는 설렁탕. 양장님한테 들게 왔어요. 3번은 뭘까요? 탕수육. 오, 우리 또 김정욱 강사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네, 탕수육. 4번은? 국물 3분담배. 4번은? 마탕. 마탕. 네, 분담배만 정해져 있으면 네. 재미가 없어요. 네, 3분담이 딱 좋아요. 네. 그런데 탕 종류는 4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맨 먼저 어느 분단을 제가 지목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갈비탕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갈비탕, 설렁탕, 탕수육, 마탕. 요것만 하면 얼마나 쉬울까. 근데 이렇게 쉬운 거는 재미가 없죠. 오케이. 자, 여기서 처음에 할 때 갈비탕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조금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설렁. 그럼 다음에 뭐야? 아니요. 각자가 맞춰야 돼. 탕수육.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먼저 치고 수육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탕. 마타고 탕자에서는 입을 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시작! 갈비. 여기부터 시작! 자, 탕박수 준비! 야! 탕박수 시작! 갈비! 야! 수육! 아,
어떻게 올지 모른다고 그랬죠. 네. 공당에 오시는 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 높다. 높다! 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네. 네, 들어갑니다. 네. 자, 탄박수 준비. 야! 탄박수 시작! 탄박! 살롱! 탄수육! 탄수육과 탄수육이라고요.
시청자님 즐겁게 힐링하셨죠? 좋아요는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손가락 표시 파란색으로 누르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구독 중으로 나와요. 그대로 평생 놔두고요. 매일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